잔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잔 루시에님. 안녕하세요. 댓글 읽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뭔가 빠지면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똑같구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플라이 낚시, 남성분이시구나.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럼 남자 목소리로 조금 해볼게요. 저도 플라이 낚시, 사진, 아마추어 무선, 기타, 여러 가지 취미들을 하면서 장비 구입하면 정말 눈치가 많이 들어서 100만 원짜리는 20만 원짜리로 둔갑하기도 하고. 요즘 저도 제라늄에 빠져서 집에 가져올 때는 아시는 분이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해서 가지고 왔다 둘러대고. 남자분이시 제라늄에 빠지셨다고. 아니 뭐꼭 그러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 웃을게요, 안 웃을게요. 아니면 가지 찍겠다고 하고 화분 두 포트 늘어남. 집에 있는 모든 제라는 1,000원에 구입했다고 하고. 제라 초보라 아직 구입할 애들이 많은데 걱정입니다. 사실 뭘 구입해야 할지 모름. 비싼 거안 사시면 돼요. 거기 동그라미 하나 더 들어가고요. 어느 때는 뭐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아니면은 막그 정도는 애교죠 뭐. 어디까지 해봤니가 아니라 지금 제가 어디까지 해봤니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송 잘 보고 용기 내서 댓글 답니다. 남성분들은 없네요. 아니에요, 있어요, 계세요, 몰래 숨어 계세요. 나중에 나눔에 저도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저도 몇년전 보습 학원 하다 망했습니다. 이거 우프다라고 표현하죠. 웃긴데 슬프다. 딱 그런 얘기일 거예요. 아, 참 쉽지 않죠. 학원 운영이 쉽지 않아요. 저희도 별의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저희 천직이 돼버렸네요. 수고하세요 라고 마지막 인사 남기셨어요. 냥냥 코바늘님. 우와, 제 글도 또 읽어주시고 멍밤님 사랑합니다. 오늘 영상 중에 제 눈에 화려한 니갈들이와 호야꽃이 너무 좋네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요. 냥냥 코바늘님, 아유, 코바늘로 해서 지금 채널 운영하고 계신 분이세요. 한번 가서 보시면, 다들 가서 보시면 예쁜 작품들 정말 많아요. 자, 이점덕님, 화면에 보이는 하얀 제라늄 너무 예뻐서 힐링됩니다. 아, 저기 모나리자 바이스 보셨구나. 여러분들 댓글도 너무 재밌어요. 바탕화면에 확실하게 6월 정원이라 더 초록초록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6월 정원에 그렇게 화려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와, 진짜. 그런데 제가 영상 얹으면서도요, 이렇게 예뻤는데, 아, 이거 내년에 정말 또 이렇게 예쁠 수 있을까? 그렇게 만들어야죠. 황옥자님, 오늘도 좋은 목소리 잘 들었고 꽃이 좋아서 매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아유, 매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올리면서 이거 안 보시면 어쩌시지, 어쩌지라는 걱정으로 사실 조회수 맨날 보고요. 아, 정말 이렇게 숫자에 매달리면 안 되는데. 처음에 저는 이걸 시작했을 때 숫자에는 연연하지 않고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안 그러해지더라고요. 숫자를 그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밥 먹다가 보고, 밥뭐다 먹고 나서 보고, 애들 수업하기 전에 보고, 보고 나서 보고, 중간에 보고, 막 이러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아마 대부분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중독돼서 그래요. 그 중독 안될 수가 없다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봐야 되는데. 헤라님, 국어 선생님 갑자기 생각나네요. 멍님 체격이신, 저 보셨나봐. 고딩 국어 여선생님 10년 뒤 동네 목욕탕에서 알몸으로 만나 반가운 마음에. 민망.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도 모르게 크게 인사했더니 엄청 무안해하시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헤라님께서는 주무시다가도 이 생각하고 이불킥 하시지 않나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분도 만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내가 오늘 목욕 갔다가 막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생각이 짧았죠. 오늘도 힐링입니다. 청바지 왕자님, 아저씨 실수 삐치지 마세요. 그 청바지 아저씨 얘기했던 아니, 그분이에요. 절대 안 삐져요. 닉네임 짱짱짱. 오늘 저도 같은 댓글 두번 읽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원고 정리하다 보면 두번 반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수 있는데,
아유, 저도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요. 잊어먹는 것도 많고요. 그래요. 저도 오타 진짜 많이 내요. 보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뭐, 다 그냥, 그런 실수는 그냥 덮어버리자고요. 그래도 기분은 좋으셨다고 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별사랑님. 참 신기하죠? 그냥 지나치다가 멍바풀님 영상에 들어가서 식집사 꿀팁 따라 하다 보니 어느새 쌓여가 마음으로 이어지면서 공감대가 생기네요. 잼나게 댓글 읽어주시는 미술쌤, 옆에서 들려오는 청바지 오빠, 우리들의 방학, 참새 방학간이 되어가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샌가 이렇게 모여주시는 분들, 근데 그냥 지켜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은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정해져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재밌어서 또 읽게 되고 하고, 또 그래서 저희 댓글 읽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아, 이번 얘기는 나도 한번 써봐야지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들을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같이 듣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내 사연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들 생기면 지금 이렇게 보내주세요. 아까 바로 앞에 그 헤라님께서 목욕탕에서 선생님한테 인사한 얘기 같은 그런 얘기도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한 번씩 그런 실수들 하지 않았었던가요? 사실 저도 그런 실수 있고요. 그런 실수를 저도 당했어요. 저도 목욕탕에서 학생들 만나서요. 목욕탕 안 갑니다. 북한산님, 아스타 국화 보시고 댓글 올려주셨어요. 분꽃을 밖에 묻어서 키우는데 다지고 나면 늘 걱정이었어요. 오늘 방송 유익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화는 사실 실내에 들여서 키우기에는 햇빛 양이 부족해서 안 돼요. 그래서 밖에서 키우시는데 너무나 화려하게 꽃이 꽉 차 있던 아이가 꽃이 지면 정말 내가 이거 죽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국화는 이미 에너지를 소진해서 휴지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기다리면 그 다음에 다시 쏙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얘를 실내 안으로 넣어놓으면 안 돼요. 실외에서 눈도 맞고 약간 얼어 죽을 것처럼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북한사님께서 그런 힌트를 얻으셨다고 하니까 저도 어떻게 좀 뿌듯하네요. 나나님, 낮에 아들 픽업해주며 차에서 들었어요. 초딩 아들이 엄마 이 동영상 엄마 매일 보는 거 맞지? 하더라고요. 아들하고 한번 봤더니 같이 봤더니 이제 알아요. 멍님 목소리 바로 알아들어요. 크크. 미대 오빠님도 멍님도 수고하셔요. 추가로 매번 나나님 하시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대 오빠님도 감사해요. 지금 여긴 비가 오고 있어요. 오다 말다 조금 오다 말다 식물들이 빗물 좀 맞았으면 하지만 비가 그리 많이 오는 건 아닙니다. 가물어서 좀 내렸으면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들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니까 제가 점점 유명인이 되는 듯한, 아 좋습니다. 신효선님, 간간이 들려오는 청바지 왕자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입이 귀에 걸치시네요. 아유, 해옹. 예. 좋지? 이런 얘기. 좋아요. 해옹남님, 구독 다시 꾹, 어디 나가셨었어요? 아, 참. 그러시면 안 되죠. 실버벨 탈 때까지 쭉 화이팅. 너무 갔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실버벨이 아니고요. 저희 남편 실버벨이 아니라 실버 버튼. 실버 버튼입니다. 그냥 보통 실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실버벨인 줄 아셨는데 실버 버튼이에요. 이게 유튜브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으면 10만이 됐을 때 그때 주는 거거든요. 이게 구글에서 보내와요. 해외에서 이렇게 그걸 보내와요. 그러면은 이걸 다 걸어놓으면 아, 이 사람은 정말 10만의 구독자가 있으니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받을 수 있겠죠? 넘어갔어. 그러게. 아이, 오늘은 코로나 동기들과 단백질 보충하느라 고기를 먹었답니다. 같이 걸리셨었군요. 의지가 되셨겠어요. 저도 제라 100까지 됐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게요. 지금은 이름표만 하나름. 아, 또 설거지 하셨구나. 어휴, 뭐든 젊었을 때 해야 한 법. 고마워요. 이렇게
해옹남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참, 김강자님, 오늘 댓글 읽어주시는 그날, 와, 감사합니다. 막 몸바풀린 저예요. 김강자예요.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살짝 청바지 입고 있을 거 봤어요. 너무 멋져서 청바지 왕자님이라 했더니 다 같이, 와, 너무 좋아요. 청바지 왕자님이라고 이름 지어주신 분이세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김광장님이구나.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청바지 왕자님 불러봅니다. 왕자님, 아이고, 공주님 사랑해요. 방송합니다. 그렇게 너무 착착 달라붙어, 청바지 왕자님. 아, 참 좋겠다.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왕자님 소리 들으니 아무나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닌데. 자, 신비의 바다님. 일상의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멍파풀린과 짝지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밝은 목소리가 저의 제 귀에 콕 와서 박히는 매일이 즐겁고 행복하답니다. 이런 감성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을 듬뿍 담아 전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날마다 행복하세요. 내가 너무 오바했다. 행복바이러스인가 봐. 그러니까 행복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이 행복을 찾아가는 거는 내 몫인 것 같아요.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아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옆에다 놓고 누가 나를 행복해주게 해지는 않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청바지 왕자님 섭섭하겠네요. 실수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행복은 내가 나를 행복하려고 주위 사람들을 바꿔놓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바꾸는 방법이요? 나 위주로 세상을 만들면 돼요. 제라늄 키우는 거 누가 뭐래, 내가 행복하자고 키우는데. 저 봐요, 추종하잖아요. 그래, 추종이 아니라 그걸 보고 추앙한다고. 추앙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추앙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한 단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 표현은 이렇게 물들어가요. 물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당하고 세뇌당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주위 분들을 세뇌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저 봐요, 얼마나 편하게 사는데. 에이, 거기까지예요. 알았어요. 예. 정민아님, 도구만 만들어주는 거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와, 정녕 나도 원하던 거 좀 빌릴 수 없을까요, 남편분? 크크크. 안 돼요. 그래, 안 되는 줄 알고 얘기하셨는지, 아름다운 한 쌍이십니다. 안 되는 거 알고 얘기하셨는데, 아, 저도 빌려드리기에는 남편이 조금 아깝네요. 다를까봐 걱정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러시아 글이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제가 한국어로 잠깐 읽었어요. 뭐라더가요, 이게? 그러니까 배경화면에 꽃이 너무 예쁜데, 텍스트 좀 없애달라. 아, 그런 내용이었구나. 네, 그 얘기예요. 꽃을 즐기고 싶은데, 텍스트 때문에. 안 보인다. 짜증이 난다. 그 얘기예요. 아, 그랬구나. 네, 한국어로 해석해서 봤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러셨나요, 빅토리아님? 빅토리아님, 저희 상황이 그래요. 저희는 꽃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사연을 보여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알아들으실지는 모르겠다. 아유, 참. 윤순이님, 멍바풀님 안녕하세요. 엄청난 구독자입니다. 와우. 매일 보고만 있다가 저도 한번 도전해봅니다. 베란다가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화초들이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네요. 주말에만 가는 조그만 정원이 있는 집이에요. 주말에만 가다 보니 말라 죽고 살리지 못해 죽는 꽃들이 많았어요. 그 예쁜 제라를 장마통에 비를 철철 맞아 살고 있더라고요. 아, 그 제라들이 장마통에 비를 철철 맞아도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땅에 심으면 그래요. 날이 추워져서 데리고 와서 베란다에 놔뒀더니 꽃도 피워주고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아침마다 영상 보는 게 취미랍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밖에서 키운 제라는요, 근육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람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애지간에서는 이 아이들이 크게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키우신 거죠. 와, 이 야외에서 이렇게 키우실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게, 윤순이님이 저도 부러워요. 이렇게 저도 이제 주말 이런, 어떻게 그걸 뭐라고 하지? 주말 주택? 요즘 그걸 다, 세컨드 하우스. 그래, 세컨드 하우스. 세컨드 하우스라고 그러거든? 세컨드 하우스 하나 있어서 저도 정원을 하나 꾸며보고 싶은 게 저도 소원입니다. 부러워요.
자, 칼라데아를 보고서요. 칼라데아, 많이들 죽이셨고, 그런 거라서, 저도 많이 죽였어요. 진짜. 그러다가, 3년을 살아남은 아이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3년을 살면서 꿋꿋하게 누런잎 정말 생기지 않고 잘 있었던 아이들을 보고 그 비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법이라까지도 없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냥냥코바늘님께서 첫 영상 때 냥이 때문에 꼭 참았는데 퓨전 화이트 결국 못 참고 방금 질렀어요. 저도 퓨전 화이트는 지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예쁘거든요. 화면에 진짜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정말 볼매네요. 우리 집 양이한테 잘 지킬 수 있을지, 우리들 양이한테서 잘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합니다. 흐흐. 잘 키울 수 있게 방법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뭐 제가 해보다 보니까 많이 죽여서 저도 이제 아,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빈하님. 크크, 마지막에 빵 터졌습니다. 또 샀겠어 했는데, 사셨네요. 좋겠어요. 샀습니다. 샀어요. 이게 저도 갖고 싶은 건 참 못 참는 사람이라, 그래서 샀지요. 예. 네. 다음 편도 보셨죠? 보리님. 여러 가지 꽃 키우는 정보 도움됩니다. 이쁘게 가꿔진 정원 보는 것만으로도 눈 호강되네요. 낭낭한 목소리와 짝꿍님 조화가 정겨워 보여요. 힘쓰는 엘은 많이 도와주시고요. 엘은? 많이 도와주시고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넓은 주변 보면 식물 키우기 최적 환경인 듯 하네요. 이쁜 꽃 키우시는 멍바풀님, 짝꿍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식물 키우기엔 너무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건 인정. 진짜예요. 제가 모든 것들을 또 실험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한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 룰루라라님. 오늘 또 알람 받고 출석이요? 흥. 저는 제라늄에 빠지기 시작한 지 4계절도 지나지 않은 식물 초보인데 멍바풀님 영상 보면서 너무 많은 식물들을 접하게 되네요. 어쩜 건강하게 잘 키우시는지 정말 감탄입니다. 사실 저도요, 이게 이렇게 많이 제라늄을 사드리기 시작한 건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올 봄에 갑자기 드리면서 그랬는데, 앞쪽에 제라늄들 몇 가지를 키우고 있어서 그 아이들한테 얻은 지식을 적용을 해서 간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좀 많은 식물들을 다양하게 키워서 제라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롤로랄라님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많이 갖고 많이 실수하고 많이 도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가장 좋았고, 또 하나는 좋은 환경에서 키워서 다른 분들보다 이렇게 봤을 때 뭐 더 이렇게 탐스럽게 보이고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겸손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김순애님, 칼라데아 보시고요. 화면에 뜨자마자 봅니다.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엄마 같은 팬이고 처음으로 써봅니다. 아, 용기 내서 써주셨군요. 김순애님. 다음에도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사연으로 올려주세요. 아니,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헤라님도 칼라데아 보고 얘기하셨는데, 꽃으로 상처받고 관엽으로 힐링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맞아요. 겁나서 칼라데아는 도전을 못했는데 배운 만큼 한번 키워봐야겠네요. 감사해요. 혹시 또 칼라데아 때문에 또 상처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꽃다발을 받으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꽃다발로 받은 이렇게 절화 식물이라고 하죠. 절화가 이제 보통 버티는 게 한 2주 정도, 많이 가요. 그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화분에 담아서 오는 아이들은 적어도 한철은 버티잖아요. 한철 버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키우시면, 죽어도, 내가 잘못해서 죽어도 그동안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 보내면 크게 마음의 상처는 안 입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화분을 살 때는 얘를 한번 키워봐야지, 오랫동안 키워봐야지 하는 욕심이 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분갈이 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 뿌리고 막 그냥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우리 식집사님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면 애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말고요. 한철 정도는 그냥 처음에 왔던 그 포트에 담아서 그냥 지켜보면서 우리 집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시연임님,
대단하다. 와우, 와우, 와우. 대단하다. 말만 제 입에서 나오네요. 저도 칼라대야 맞고야 하나. 햇빛 너무 쬐어줘, 입마름. 쪼끄미 벌레들 때문에 입 다섯 장 남겨두고 약으로 벌레 잡고 아침, 저녁으로 분무기 샤워시켜준 1년.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와 긍정적인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시연님, 임시연님이시죠. 야, 그래도 어떻게 해결하셨네요. 대단하신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한번 기울기 시작한 식물은 다시 이렇게 정상치에 올려놓기 힘들어요. 제가 보기엔 그럴 확률이 거의 10% 정도 되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진짜 능력 있으신 거예요. 이 정도 해주신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자, 청바지 왕자님을 만들어주신 우리 김강자님. 맞아요. 칼라데아 키우기 너무 어려워요. 아니, 너무 내가 집어넣었다. 맞아요. 칼라데아 키우기 어려워요. 저도 잎이 잎어서 키우는데, 잎이 타고 말라서 한대한대 자르다 보니, 야중에는 없어졌어요. 크크크. 그렇게, 그리고 잎이 많지는 않잖아요. 얘가 또. 멍바 풀림 설명에 마음에 쏙쏙 들어오고 있네요. 진짜 멍바 풀림 만나면 성공할 할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요. 칼라데아 너무 이쁜 아이인데 또 배워서 키우고 싶네요. 열심히 배워볼게요. 다인스님은 멍바 풀림 안녕하세요. 칼라데아 다양하고 무늬가 특이하고 예쁘네요. 오늘 배운 걸 복습하려고 오늘 배운 걸꼭 복습하려면 칼라데아 드려야 하고, 몽바풀린 말씀과 같이 퓨전 화이트를 드려 TV 옆에 놓아야 하는데. 식물 쇼핑 저도 제일 하고 싶어요. 아, 핑계가 생기셨구나. 사세요. 근데 이 칼라데아가 좀 비싸더라고요. 만 원이더라고요. 도전! 뭐, 인생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만원 정도 쓸수 있죠. 검덕님께서요. 퓨전 화이트 죽였어요. 우우우. 그래서 아, 제가 뭐 이런 일이 뭐 흔한 일이에요. 그냥 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아, 좀더 영상을 일찍 올릴 걸 그랬나 봐요. 아, 좀 일찍 사셨구나. 아, 어쩌죠? 변미님. 받침대에 자갈이나 마사토 깔고 물을 넣어도 좋아요. 초보한테는 과습도 예방하고 좋더라고요. 아,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보통 화분 밑에 이제 그 물받침 넣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갈이나 마사토 깔고서 물을 넣어주시면 이 물이 마르면서 수분도 이렇게 같이 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커피컵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확실히 초보들한테는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이렇게 키우면서 깨닫게 된 하나의 뭐 노하우?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변리님, 이런 아이디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남님, 꽃들이 다 이뻐요. 나이 먹은 제라늄인가 봐요. 네, 나이 좀 먹었습니다. 만한살 정도 됐어요. 많이 먹은 건가요? 저기 핑크시가, 로즈 시즐 같은 경우는 한 3년 됐어요. 로즈 시즐은 3년 됐고, 나머지 아이들은 중품에서 사서 한살 정도는 먹어서 제가 받은 거죠. 저는, 어떤 화분을 살 때, 특히 제라늄을 살 때는 가급적이면 중품을 사요. 왜냐면, 삽목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작은 아이들 사오면 크는 기간 기다리는 게제 성격이 급해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좀 준다 하더라도 중품을 사는 편이라서 그렇게 보셨나 봐요. 자, 놀란 말바닥님. 와, 칼라데아 20년쯤 죄다 보내고 전혀 매력 못 느끼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끼리끼리 모아놓고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시니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식물 하나하나 스토리를 만들어내시는 멍바풀림 대단하삼. 뭐,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겪어온 얘기라서요. 특히 칼라데아는 제가 할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쁘잖아요. 많이 죽였고요. 자, 조미영님. 남편 출근 후 영상 알림 떠서 보고 있는데, 멍바 풀림 고르는 칼라데아 보고 액풀에 들어가. 엑스플랜트죠? 엑스플랜트에 들어가. 장바구니에 저도 모르게 담고 있네요. 구입은 잠시 미루고 사이트에서 나왔어요. 정신 차리자 하면서요.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정신 차리면 이제 구입 안 하게 되는 거죠. 잘 참으셨어요. 자, 지금처럼 조미영님처럼 분명히 아이고 나 칼라데아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몰래몰래 구입하셔서 모르는 곳에 두셨다가 들키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제 조언입니다. 곧, 제가 또다시 8부, 9부
부부도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댓글 읽기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재밌는 이야기 달아주시면, 특히나 여기 댓글 좀, 댓글 읽기에 달린 댓글은 제가 모두 다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리고 난 꼭 읽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댓글 읽기에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하나 다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얘기 많이 올려주시고 같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는 올려주시면 제가 더 신나서 같이 공감해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읽기에서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